안녕하세요. 참사랑 정원입니다. 저희 집에 깔아서 온 지가 한 5개월 됐는데요. 처음에는 예뻐서 샀습니다. 근데 길러다 보니까 여기 반점이 까뭇까뭇한 잎새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잎을 다 따주고 겉잎은 하엽지는 건다 따주고 색이 안 좋은 건 적심을 해갖고 여기다가 밑에 부분에다 꽂아놨습니다. 이게 왕성하니 엄청 컸었는데요. 다 손질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손질을 해줬습니다. 그런 지가 지금 한 5개월 됐는데요.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이제 여름을 지나고 선선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가지가 엄청 많았는데 이걸 다 이제 적심으로 잘라가지고 손질을 다 해서 다듬어서 여기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다 이게 적심한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지금은 잎이 잘 자라줘서 이렇게 좀 빽빽한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한번 캐보겠습니다.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. 이 상태가 됐습니다. 적심을 해놨는데요.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옆에 있는 게이 뒤에 이렇게 가려서 이걸 하나 뽑았는데요. 뽑아서 뿌리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도 옆에 게잘 자란 게 많은데요. 이건 차츰차츰 이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. 좀 크면은.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화분 하나에다가 다시 예쁘게 심어주겠습니다. 예쁜 화분에다가.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꽂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서 단독으로 여기다 심어 놓겠습니다. 마사하고 배양토하고 반반 씌겠습니다. 심어 놓으니까 앙증맞고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올해는 물은 안 들었지만은 이제 내년에 이때쯤 되면은 물도 왕성하게 들고 이렇게 옆에서 새꼭 가지들이 많이 쳐서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예쁜 깔아서를 적심해서 자란 모습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